채널A의 박정훈 기자가 저를 지명해서 아이스 버킷 챌린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루게릭 환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음을 뒤집어 쓰고 지명은 3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새정년의 박지원 의원 지명합니다. 찬물 뒤집어 쓰고 정신 차려서 당내 강경파들 잘 좀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지명합니다. 김기춘 실장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찬물 맞고 좀 더 유연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사정 위원회를 떠났던 한국 노총이 노사정 위원회 다시 복귀하는 큰 결단을 내려준 한국 노총의 김동만 위원장을 지명합니다. 그거는 존경의 뜻을 담았습니다. 시원합니다. 야, 이거 이제까지 한 거 중에서 제일 제대로 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